사이퍼즈 액션 토너먼트 2019 겨울 시즌 4강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사전 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민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불멸 이성준입니다. 어떻게 네. 일주일간 잘 지내셨나요? 잘 지냈습니다. 오늘 4강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어요. 네, 저번 주에도 좋은 경기가 나왔는데 네. 아쉽게도 저희가 뭐 마지막 경기까지 보고 싶다 이런 바람이 좀 있었는데 좀 빠르게 완봉승 경기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경기를 더욱더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고 계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지난주에는 이제 크라운팀이 먼저 결승에 이름을 올렸고요. 히든박스 컨텐츠를 네. 함께했습니다. 혹시 보고 오셨나요? 피노키오 영상이 네. 이렇게 발전해도 되는 건가? 아니 가면 갈수록 이게 PD님이 뭔가 좀 투자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재밌게 보고 있었어요. 이게 나름의 공포 특집이에요. 처음에는 이게 공포스럽다가 아시죠? 보셨죠? 히든박스 네. 어떤 물체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사실 그런 부분에 겁이 별로 없거든요. 진짜요? 제가 평소에 이제 공포라는 걸 좀 모르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뭐 보면서 뭐 그냥 이런 거구나 이러면서 재밌게 봤었던 것 같아요. 혹시 저는. 해보고 싶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해보고 싶진 않아요. 아, 그래요? 아니 해보고 싶진 않아요. 의사와 관계없이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바로 불멸 해설을 위한 히든박스 체험해 보실 수 있어요. 그토록 원하셨으니까. 아니 저 원하지 않았다니까요. 아니요. 아니 이거 네. 아 이거 지금 하라고요? 이게 액토인이라면 누구나 필요한 자질, 용기와 대담함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진입각을 잘 보고 터치해서 맞출 수 있는. 아 이게 그 제 방송에서 네. 보던 그 넣어서 뭔지 맞추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혹시 뭔지 아세요? 저는 알고 있죠. 아, 잠깐만 이게 제가 상황이... 준비했는 거. 아 그럼 이거 열어 주시면은 네. 제가 열어 볼까요? 아니요 이제 손을 넣어 보시면 되거든요. 아 제가 그냥 손을 넣어야 된다고요? 네네 이제 손을 이쪽으로 해서. 네. 아니 뭐 절대 이제 보시면 안 됩니다. 아, 살아 있는 네. 거 아니면 보시면 뭐. 안 되고요. 아이고. 이제 잠시만요. 네. 어떤 건지 맞춰 주시면 돼요. 손을 조금씩 넣어 주세요. 이거 뭐예요? 저 좀 지금 채팅창에서 어디서 슬쩍 빼시려고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잠깐만 살아 있는 건 아닌데? 이게 살아 있었죠. 뭐예요 이거? 개예요? 살아 있었어요. 개? 아시겠어요? 아, 잠깐만. 촉감이 어떤가요? 아, 딱딱한데 잠깐만 이거 어? 이거 살아있었습니다 이게 누룽지? 누룽지요? 느낌이 누룽지인데? 배고프신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 배고픈 게 아니라 이거 느낌이 누룽지인데요? 이거 뭐예요 이거? 한번 누룽지 정답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거죠? 보시겠습니까? 정답 누룽지! 네 확인해주세요 뭐야? 정답입니다 누룽지 맞네! 네 정답이에요 바로 드시는군요. 이거 맛있네요. 네. 아, 누룽지 맞았어요? 왜 불멸 해설님 이제 또 오늘 중계 잘 부탁드린다고 간식을 네. 또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드실 줄 몰랐어요. 고기 주가 아니네요. 단백질 섭취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하여튼 이걸 네. 저희가 제가 듣기로는 지금 이번 주에도 또 피노키오 촬영이 있다고. 맞아요. 엄청난 제가 알기로는 뭐 어딘가에 살아 있는 걸 찾으러 갔다 오셨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또 제가 노량진 수산시장에 다녀왔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번 주 히든박스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많은 시청과 댓글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아 지금 입에서 자꾸 누룽지가 도네요. 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계신 것 같아요. 좀 딱딱하네요. 그럼 저희가 이번 주에는. 네. 지금까지 이제 벨저검이 그 이글검이 있었다면 이번 주에는 벨저검을 또 선물로. 벨저검 저는 처음 봐요. 네. 와. 이게 저희가 이제 사전 때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중시엠 때나 나중에 네. 또 현장에 오시면 받아갈 수 있는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또 준비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매주 또 드리고 있는 이 등신대 벌써 수량이 얼마 없어서 네. 제가 어렵게 또 공수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건 지금 바로 네. 드려볼까요? 그럼 이거를 네. 오늘. 액토의 두 팀을 정말 내가 찰지게 응원할 수 있다. 네. 정말 응원 잘할 수 있다. 그런 분 계신가요? 혹시 손 들어주시면은. 네, 오늘 시티팝 팀과 네. 카르마 팀 응원 오신 분들 가운데. 네, 정말 내가 두 팀 응원 잘할 수 있다. 네, 지금 야광봉 흔들고 계신 분 앞으로 나와주실. 어우, 야광봉. 아니, 처음 보는데요? 저기 어디 뭐 아이돌 그런 데서나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콘서트에서. 많은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네. 오. 우와. 보여주세요. 좀 자랑해주세요, 여러분. 아니 뭐 이런 걸. 보여주세요. 어프 더 부코민사슴 시티팝 돌이 네. 아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시티팝을 응원하러 오셨으니까 네. 먼저 시티팝 응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마디 해주시죠. 저 덕프님 마를렌 보고 마를렌 연습하고 있어요. 아 이제 덕프님을 보고 또 이제 덕프 선수를 보면서 마를렌에도 이제 심취해 계신다. 그럼 일단은 시티팝을 좀 응원해 주셨는데 저희가
아 잠깐만 죄송합니다. 이게 누룽지가 자꾸 돌아서 이게 생방송인데 한입 더 드셔도 돼요. 아니 더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입에서 지금 팡팡 튀고 있거든요. 저희가 또 준비된 게 사전에 또 하나밖에 없으니까 또 카르마팀은 또 응원의 네. 한마디 또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카르마팀에게도 네. 이제 또 선의의 또 경쟁이 또 바란다고 또 응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형님 목 어제 잠기셨던데 오늘 아. 힘내세요. 아 허윤혁 선수 자 이분께도 저희가 엘프리대 등신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는 또 채팅창을 못 봤잖아요. 그래서 네. 이번 주에 채팅창 보니까 아, 뭐 다들 반응이 민선님 마음이 곱다, 야광봄 무엇, 뭐 이렇게 등등등 많이 올려주셨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본 이제 대회가 시작하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이게 이거 누룽지 안 그냥 되겠는데요? 그냥 드세요. 아니 이게 일단 갖고 갈게요. 지금 이제 빨리 끝낼 테니까 이거 네. 드세요. 이제 아니 저희가 이제 갖고 가고 저희가 이제 본 대회를 또 만나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결승전으로 가기 위한 4강 마지막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끝까지 응원해 주시면서 저희는 잠시 후에 시티팝팀과 카르마팀의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